울산을 완전 좋아. 울산을 왔는데 시간이 없어. 왼손잡이야 나 나를 봐, 내 와, 작은 모습. 옛날에 내 아이를 낳았던 곳을 보고 나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아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어찌를 마세요. 알아서 우와 달아요.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아들 셋이 지금 옛날 살던데서 지금. 자, 나이야 가라, 다 같이.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거. 한창 때.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아버지 태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아버지 가장 젊은 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일단 숲길을 쫙 지나가면 그 이후에 이제 바다가 보이거든. 바다 위로 다리도 되게 많아. 길어. 오, 예. 아, 오. 예술이다. 우와. 자, 그러면 어머,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이제? 와,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와, 나무 진짜 소나무가 장난이 아니야. 600m 안에 15,000그루. 아, 근데 여기 거리가 600m잖아. 그럼 1m에 도대체 몇 그루가 있는 거야? 대단하다. 600m에 15,000그루야. 600m에 그러면 60m에 1,500그루. 그렇죠. 그럼 6m에 150그루야. 보자, 너 맞지? 그러니까 지금은 치드치드 피톤치드를 즐겨. 치드치드 피톤치드를 느껴. 형이 1월을 제외한 11개월이 제일 해가 빨리 뜨는 곳이야. 아, 여기가? 아, 그럼 2월부터 12월까지는? 그렇지. 여기가 제일 해가 빨리 떠. 그렇구나. 아, 진짜 대왕암이. 우와. 그리고 대왕암은 문무왕비의 전설이 있는 곳인데, 신라 문무대왕의 비가 죽어서 문무왕처럼 동해 호국룡이 되어 바다에 잠겼다는 전설이 있대. 와. 그래서 용추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